여러분 안녕하세요. 쉬운 디지털의 시리입니다. 오늘은 캡커 PC 프로그램에서 글자 속에 움직이는 영상이 있고 그 글자를 사람이 지나가는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텍스트 안에 움직이는 글자가 들어가는 것인데요. 제일 먼저 텍스트에 들어가서 기본 텍스트를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기본 텍스트를 내가 원하는 텍스트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텍스트 수정하고 글꼴도 굵은 글씨체를 넣어주고요. 글자의 크기도 쭉 늘려서 내가 최대한 텍스트 안에 영상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글자의 크기도 크게 확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텍스트의 클립을 동영상 클립으로 바꿔주는 것인데요. 텍스트의 오른쪽 마우스를 선택을 하면 복합 클립 만들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할게요. 그럼 텍스트가 아니라 동영상 파일로 변환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움직이는 동영상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미디어에 들어가서 내가 움직이는 동영상 하나를 가지고 오고요. 그러면 영상 위에 또 다른 영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첩이 되는 것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움직이는 동영상을 선택한 다음 기본에 들어가서 혼합을 체크해 주시고요. 모드 부분을 곱하기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러면 텍스트 영상에 움직이는 동영상이 중첩이 되어서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텍스트 안에 움직이는 영상을 넣었고요. 여기에 변화를 좀 더 주기 위해 텍스트를 선택을 하고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서 조합이라는 부분에 내가 원하는 텍스트의 움직임을 다양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조합에서 작게라는 애니메이션을 선택을 했고요. 길이도 어느 정도 효과를 줄 것인지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의 길이도 텍스트의 동영상 길이에 맞추어서 진행을 해주고요. 그 다음으로는 텍스트 안에 움직이는 동영상 위로 사람이 지나가는 모습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지나가는 영상 하나를 불러오기를 하고요. 같은 지점에서 화면을 분할을 해주고요. 뒤에 있는 거는 삭제를 해주고 지나가는 사람의 클립을 선택을 한 다음 오려내기에 들어가서 자동 오려내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뒤에 있는 배경은 사라지고 사람만 남게 되겠죠. 그리고 기본에 들어가서 위치 및 크기 부분에서 사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이 되도록 키프레임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위치를 처음 구간에 지정을 해주고 키프레임 추가, 그 다음으로는 자, 끝 부분에서 자, 사람이 이동을 해서 사라지도록 자, 이렇게 키프레임을 추가를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 인물에 포인트를 주기 위해 편집 효과도 적용을 해볼게요. 편집 효과에 들어가서 신체 효과에 들어가고 바디 부분을 선택을 하면 사람의 윤곽선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다양한 편집 효과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바디의 유광 스트로크를 타임라인에 있는 인물 영상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볼게요. 오늘은 복합 클립 기능을 활용을 해서 텍스트 안에 움직이는 동영상을 편집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쉽고 재미있는 영상 편집의 정보를 갖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